자, 광희 씨가 네. 연애 기사만 보는데 네. 그 이유가 요즘 나보다 누가 더 잘 나가나 그거 예. 보려고 연애 기사만 본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요즘에는 어떻습니까? 요즘에요? 예. 요즘에 강균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메인으로 좀 자주 올라오시는데 강균성 선수 지금 식스맨들 경기가예요. 아니 근데 그렇게 치고 올라갔던 사람 많아요 태까지. 뭐 강남이도 있었고 막 맞춤도 있었잖아요. 아, 강남 괜찮잖아요. 떨어졌나 좀? 아니 저는 광인데요. 더 민가요? 아니 저는 그 웃으세요? 나는 광인데요. 아 저는 식스맨 후보예요. 아, 그래요? 강남이 식스맨 후보예요? 아니요. 나는요. 나는 강북이야. 강북이야. 아 사실 강남이 형하고 친하긴 한데 그만큼 오래 가야 돼요. 사실 저 5년 있었거든요 이 바닥에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저기 네. 저 이제 그 들은 얘기에 의하면 김정 네? PD가 과연 약간 좀 호감도가 비호감 네. 이런 게 좀 있잖아. 그래서 네. 그거를 바꿔보겠다라는. 아, 저를요? 그런 뭐. 아 근데 사실 제가 무한도전 촬영은 완벽히 끝났어요. 지금 후보 촬영은 어제로서 끝났는데 사실 이게 오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웬만한 연예계에서 기센 분들은 그냥 어린 맛으로 이겼는데 상대가 안 되네요. 광희 씨가 매를 잘못해가지고 광희 씨 오늘 라스. 야 뭐 들어먹고 뭐 어디 갔다 오시고 그래야 돼. 안 돼. 전혀 안 돼. 전혀 안 돼. 몇 번 나온 거 중에 제일 말이 없어요. 사실 저 정말 기사 등장하게 왔거든요. 식스맨 후보 이제 막 치고 막 갈 기세로 왔는데 지금 벌써 끝나면 저는 어떡해요.